주변 경치도 좋은 데다가 이 마을 전체 집들이 다 하얀색이 되고 하니까 이 보는 자체만 해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 이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네요. 와, 이 바위 집 앞에 엄청 큰 바위 너럭 바위가 있네. 바위가 너무 크나노, 이 바위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제 집을 지어놨는데 참 자연 친화적으로 잘 지어놨다. 여 앞에서 내려다보는 경치 한번 봐보이소. 정말 좋지. 이런 데서 하룻밤 자고 나도 정말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가 오늘 좀 상당히 좀 춥네요. 그래도 바람이 안 불어서 따뜻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보니까 그 하얀색으로만 집들이 그 꽤 좀 보이는데 이 마을 소개 좀 잠깐 좀 해주이소. 아, 여기? 예예. 예. 여기 예전에 그 화전민들,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예예 예. 여기 화전민들 이렇게 간첩 사건 막 이럴 때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모아서 이제 여기 모여서 사시라고 예예 예, 예. 해가지고 옛날 독가촌처럼 만들었던 곳이고요. 아. 집이 총 17채인데 한 집에 옛날에는 반반씩 있었어요. 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한 집에 두 가구씩 산 거예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34가구가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아, 많이 살았 그 많이 살았네요. 그래서 애들도 많아가지고 예예. 예. 요 아래 분교도 있어요. 지금은 안 없는데.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여기 이 마을에는 그 몇 분이 사세요? 지금 이제 저희 가족들만 한 지금 내려와서 많이 계시는 분들 한 5가구 있고요. 예예예. 예, 예. 이제 계속 내려오실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고치고 아,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대가족 있으시네. 네네. 그럼 선생님은 여기 지금 들어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이제 3년 됐습니다. 3년요. 네. 여 살아보니까 어때요? 일단 뭐 공기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서울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잖아요. 심하고 여기는 뭐 미세먼지 걱정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따로 뭐 농사 같은 거는 짓고 계세요? 네, 사과하고요. 예예. 예. 그리고 배추하고 이것저것 아. 해보는 중이에요 현재. 난로를 좀 닦아오는 건데. 아, 펠리스는 요래가 불 붙이는구나. 아니, 앞에 이거 통창문이 있어가지고, 여기 눈 쏟아지고 하면 경치 완전히 대박이네. 그지? 눈 오면 좋아요. 추워서 그렇지. 그렇죠. 이런 거 감상하는 것만 해도, 이 목욕탕이 너무 큽니다, 선생님. 예? 샤워 시설도 잘 돼가 있고, 이 눈 쏟아지는 데서 샤워하고 나면은. 안에 침대 색깔도 다 하얀색이네. 인테리어 좀 해야지. 난로가 색깔이 너무 이뻐요. 디자인도 이쁘고. 이 난로가 보니까 상당히 저 조합이 있는데 난로도 비싼 것 같네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아, 이 불꽃이 이거 환하게 보이네. 이것만 해도 안에 후끈후끈하게 좋아 비입니다. 네, 세게 틀면 더워요. 그래요. 이게 30평형이라서 아, 저기 겨울에 이게. 워낙 추우니까 일단 제일 세게 한번 틀려고. 이거, 저, 그러면 집에 난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건 난로가 전부예요. 그 바닥 난방은 따로 하는 게 없고요. 근데 이제 이 난로 켜고 생활을 하면 예. 바닥도 이제 따뜻해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좀 그렇구나. 비웠으니까 좀 그런데. 집 안에 내부도 잘 꾸며 놓으셨네요. 아이고, 정돈이 안 돼가지고. 아, 이 정도면은 우리 집 비교하면은 진짜 훌륭합니다. 저희 이제 가족들 다 내려서 딴 데는 그 부엌이 예. 없어가지고 예. 다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시구나. 마을 옆으로 조금 이제 올라오면은 요런 저 산책로 같은 요런 길이 있거든요. 이 봐도 경치가 너무 좋지요. 여기가 해발 900고지가 넘어요. 진짜 가슴이 빵빵 터지는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저 밑에 하얀 마을 보이지요? 경관이 이래 좋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화전민이 32가구가 이제 사셨는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로 변했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변했다, 그지? 이 대한민국 그 오지를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그 아름다운 마을이 특이한 마을도 있고 참 보기가 너무 좋네요. 순돌아, 안 춥나? 응? 안 추워? 아이고, 엄청 순하네. 이래 공기 좋은 데 있으니까 너무 좋지? 응? 야야. 글타고. 아, 네 팔자가 너무 좋다. 이렇게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 있으니까. 응? 뭐 들은 척도 안 하노, 순돌아. 저 마을 구경 저 감사하게 저잘 봤고요. 그럼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예. 그 선생님 참, 여 혹시나 여 민박 체험하러 와도 됩니까? 아니 뭐 준비가 많이는 안 됐는데 한번 오시면 예. 제가 한번 편하게 계시다 가실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니 근데 제가 봐도 여는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룻밤 그냥 힐링하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손 봐야 될 때가 많아가지고 이제 뭐 꾸밀 것도 많고. 예. 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가볼게요.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마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이제 마카다는 떠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산 아래 이렇게 위치해가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고 힐링이 되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